무효 전력은 거품. 맥주가 있는데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알바생들이 거품 많이 따라오면은 싸움 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거품이 얼마나 많냐, 얼마나 적냐에 따라서 알바생들의 스킬을 알 수 있어요. 무효 전력은 거품이에요. 쓸데없는 거. Reactive Power. Q라고 많이 씁니다. Q.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 부하에서는 전력으로 이용될 수 없는 전력. 한마디로 쓸데없다. 이게 한국 사회의 정의예요. 하지만 제가 외국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논문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외국에선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부하라는 뜻이거든요. 부하. 일시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부하는 전기 에너지를 다시 되돌려줄 준비가 있다. 그래서 리액티브예요. 다시 돌아온다. 리액티브. 에너지를 머금고 있다가 나중에 쓸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무효전력이라는 표현은.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무효전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이건 쓰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도 쓸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리액티브. 나중에 활성화될 수 있는 전력이다. 하지만 우리는 시험을 위한 거니까 쓸데없다. 그냥 이것만 외워두세요. 무효전력. 쓸데없다. 단위는 VAR. VAR. 이것은 볼트, 암페어, 리액티브. 원래 무효전력은 리액티브예요. 영어로 리액티브. 리액티브라는 단어를 배우지 않죠. 그래서 VAR이 익숙하지 않은데 미국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거예요. 볼트, 암페어, 리액티브니까 단위는 VAR. 볼트, 암페어, 리액티브. 리액티브, 이것은 무효전력 단위구나 라고 이해해주세요. 무효전력의 표현은 파워, 리액티브, 공식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사인 세타구나. 이건 좀만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영어가 나왔는데 논문 내용을 좀 각색한 내용입니다. 전압, 무효전력이 왜 필요한가? 무효전력이 왜 필요한가? 무효전력이 영어 쓰고 할게요. 리액티브 파워라고 했어요. 나중에 반응할 수 있는 전력, 무효전력, reactive power. 제가 예전에 인덕턴스, 리액턴스 그 개념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인덕턴스나 커패시턴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컴퓨터가 갑자기 전원이 꺼져버리면은 그 내용물이 갑자기 고장날 수 있잖아요. 전압이나 전류가 공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끊기니까 과부하가 생길 수 있어요. 반면에 컴퓨터는 전원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전압이나 전류가 공급이 되면은 무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거를 잠시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게 커패시턴스하고 인덕턴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무효전력이란 표현은 리액티브, 아직은 활성화시키지 않다가 천천히 활성화시킴으로써 전기 제품에 무리를 안 가하게 하는 거예요. 리액티브 파워는 무효전력은 유용한 거예요. 사실 유용한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안 쓰이니까 무효전력. 지금은 안 쓰인다. 무효전력. 갑자기 전압, 전류 변동이 크게 되면은 고장을 낸다. 여러 가지 전기 제품을. 이런 뜻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뭐 영어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핵심적인 내용은 컴퓨터가 있는데 갑자기 전압 전류가 들어오면은 고장 날 수 있다. 하지만 그거의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것이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다.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가세요.